안녕하십니까. 코노TV의 코노입니다. 자, 오늘은 창호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창호를 시공할 때 하부나 아니면 옆에 상부에 왜 보조 프레임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창호를 시공하는 방법, 저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네이저와 그리고 50mm 피스, 50mm 피스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50mm 이 양날이 있는 피스를, 접시머리 피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맞출 때 저희가 프레임에 쉽게 얘기해서 한 치각을 대고 하기 때문에 한 치각 길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끝나고요. 그리고 실 있으면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을 위치에 놓게 되면, 자, 네이저를 사용을 해서 양쪽의 높이를 확인을 해줍니다. 어디가 더 높은지, 어디가 더 낮은지. 여기는 185mm 나오고요. 자, 이쪽은, 이쪽도 185mm 나옵니다. 자, 양쪽 높이가 맞기 때문에 지금 역광이라 화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데요. 머리에 액션캠이 있으니까 액션캠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면, 자, 한쪽에 폼을 쏘고 고정을 합니다. 자, 폼은, 자,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폼이 아닌 1액형이나 아니면 많이 부풀지 않는 고급 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액형 폼은 아무리 우리가 보강을 많이 한다고 해도 폼 자체가 30%를 쏘면 70%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창문이 안으로 휘면 배가 부른다고 하죠. 배가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창호나 문틀 시공할 때는 고급 폼을 쓰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난연 폼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폼은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쭉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쏴줘야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게 쏴주시고요. 폼을 한 번에 다 채워서 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폼을 이렇게 나누어서 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폼을 나누어서 쏘시고요. 자, 폼을 쏘고 난 다음에, 자, 피스를 이용을 해서 한쪽 면을 고정을 해줍니다. 한쪽 면을 고정을 할 때는, 자, 이게 한 치각인데요. 자, 한 치각을 맞추고, 자, 위쪽과 아래쪽이 조금씩 길게 작업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위쪽에 고정을 하고 아래쪽에 고정을 해서 판넬과 창호의 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면을 맞추고 피스를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면, 자, 다음에 수직을 맞춰 봅니다. 수직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직을 맞추면, 자, 한쪽 면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자, 시공 후에 미리 시공해놓은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을 맞추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치각을 가지고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렇게 아까부터 튀어나온 이유는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타일 두께를 생각을 해서 타일이 안쪽으로 시공될 수 있게 살짝 끼워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면을 맞추러 가는데 이렇게 시공하냐고 물어보실 분이 계시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수직을 확인을 합니다. 자, 한쪽이 맞았으면 나머지 한쪽이 맞아야 정상인데 가끔 창호를 만든다 보면 창호가 이렇게 위쪽이 좁을 수가 있고 아래쪽이 좁을 수도 있고 위쪽이 넓을 수가 있고 아래쪽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창호를 위쪽이 조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창호를 반반 나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밑에는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를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을 풀어서 반반 나누기 때문에 지금 너무 넘어갔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대략 한 1mm 정도 넘어갔는데요.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1mm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반반 나누었으니까 피스를 시공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수직은 다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부를 맞춰야 되는데 상부도 역시나 자, 우레탄 폼을 자, 안쪽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채워 난 다음에 또 상부에 자, 잘라놓은 나무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상부에 나무를 넣고 나면 자, 이 면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면을 맞춰야 전체적인 튀어나온 부분이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도 최대한 벽에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쪽에 띄어난 것처럼 자 눌러서 맞춰서 상부에 피스를 고정을 하시고요. 피스를 고정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 이 필름 턱에 피스가 씹혀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살짝 안쪽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사람 손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드릴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휘어서 피스는 바깥쪽으로 향해서 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레이저로 높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을 띄울 자리, 높이를 맞출 자리 상단에 이렇게 피스를 시공을 하고 자, 실을 띄웁니다. 자, 실을 띄울 때는 뭐 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꺼내서 걸어서 당겨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위쪽으로 갈 거니까 다 천으로밖에 돌리고 반대로 하면 실길이 물려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마지막에 감고 여기 마찬가지로 반대편을 딱 해주면 실은 고정이 되고요. 자, 실 타래에는 이렇게 칼집을 내놓으면 실을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높이를 보면 현재 거의 맞는데 가운데가 살짝 쳐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살짝 올려서 시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해서 나중에 처짐을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대략 한 1mm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때 살짝 올려서 하시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쉽고 창문을 낄 때도 편합니다. 그리고 폼이 좀 부풀다 해도 잡아놓은 거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상으로 시공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자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그리고 보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치각을 가지고 이렇게 면에 맞춥니다. 면에 맞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석고가 이렇게 원 프레임하고 투 프레임이 딱 치면 딱 끼어집니다. 이렇게 끼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자리에 탁 끼어집니다. 자, 이건 여기서 도배를 끊으라고 만드는 턱입니다. 도배 끊기 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석고가 딱 쳐지고, 자, 지금 현재, 이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밑에도 마찬가지로 놓고, 이렇게 딱 껴서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자, 하부를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장은 살짝 낮춰서 작업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하부에 폼을 써서 창호를 넣으면 폼도 밀려서 잘 고정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여기에 폼을 채우고 두 번째 장을 이 틈에 딱 넣어서 이렇게 딱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처짐이 없습니다. 이 석고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냐고 하겠지만 석고는 이렇게 하면은 쉽게 부러지지만 석고는 이렇게 되면 절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조적이 쌓여지면 바깥턱을 또 잡아줍니다. 바깥턱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호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창호는 거실창이고 아니 안방창이고 안방창은 2000에 1200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안방창틀 이 자리 만들면서 뛰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앞뒤로 또 석고와 벽돌이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휘거나 내려앉을 일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대신에 지금 이 기둥을 감싸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면을 잡는다고 치죠. 그러면 이만큼이 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턱을 기껏 해봤자 사람들은 이 생긴 턱 7cm니까 이 정도 턱이 생기겠죠. 나무를 대든지 아니면 몰딩으로 감싸서 이 턱을 감쌉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적인 부분 외에 기타 이 나무나 몰딩이 얼마나 내구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밖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유는 밖으로 나가야 물 끊기가 돼서 안쪽으로 물이 안 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0cm의 면적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건축주께. 그러면 시공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셨듯이 이 턱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창호를 시공할 때 왜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보강하는 나무를 안 되냐 하겠지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폼을 고급 폼을 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자 가운데 보면 단열을 위한 바가 하나 또 들어있고 또 이쪽에는 닫히는 문 쪽에 보강을 하기 위한 바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 바 그리고 좀 튼튼한 바 같은 경우에는 폼을 좋은 것만 쓰시고 이렇게 시공을 해도 절대 이 부분이 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물론 또 폼을 적당히 안 쓰고 안에서부터 계속 채워서 막 밖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쏘시게 된다면 그때는 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등급의 창이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첫 장이 붙은 자리를 폼을 쏘고 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또 석고가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폼이 보입니다. 자, 폼을 쏘고 자 이렇게
하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틈을 주고 품을 쏩니다. 품을 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부에 품을 쏴서 창호를 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다 품을 쏴서 하면 품을 안 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쪽에 도배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폼은 꼭 쏴주셔야 됩니다. 하부에 안 쏘다 해도 안에서 이렇게 석고를 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하부는 꼭 폼을 채워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석고를 붙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폼을 쭉 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쏘고 시공하고 나면 또 도배하시는 분들이 도배하시기 전에 밑작업 하면서 정리하면서 폼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또 싹 작업을 해버립니다.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탁탁 쳐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폼을 가득 쏘고 난 다음에 붙이고 있습니다. 폭은 언제요? 응? 폭? 언제? 가로 폭. 한 장 갖고 돌려고? 한 장 갖고 넣어버려요. 그냥 어차피 걸레바지 돌릴 거니까. 네, 밑에 일단 뚫려나가고. 네, 걸레바지 돌릴 거니까 한 장 갖고 넣어야죠. 밭. 1497. 자,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시공을 했는데 이게 처진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뭐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튼튼하게 시공을 하시면 내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하고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저희 스타일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작업이 돼야 튼튼하고요. 자 하부의 폼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게 고정이 되고 외부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창을 끼우면 창은 처지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튼튼하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프레임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이 공법이 괜찮다 하시는 분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석고를 최대한 이렇게 다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밀어넣고 폼을 항상 이렇게 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될 시에는 창호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그리고 항상 잘리지 않는 쪽 이렇게 면이 살아있는 쪽을 끼우셔야 됩니다. 잘린 쪽을 끼우게 되면 이거는 의미 없는 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자, 잘린 쪽은 밖으로 나가고 안 잘린 쪽은 이렇게 딱 붙게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창호 시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모든 시공은 본인이 판단하에 아, 이 방법이 나한테 맞다, 옳다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정석과 법칙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방법이든 원칙과 원리에 입각하면 하자 없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